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 리누의 2022년 2월 예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 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 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1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예언과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폭우와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시도를 보낸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4일 인도양에서는 6.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메루 문앞비 2부 화산에 이어서 하미딘 화산이 분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와 폭풍, 홍수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방글라데시보다는 인근 파키스탄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8명 이상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눈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과 북유럽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항공편이 2,000편이 결항됐는데요. 저도 1월에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항공편 지연으로 6시간 동안 공항에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은 폭염이 지속되나 다른 지역은 강우 피해를 입고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 인근 파키스탄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고 1월 17일 방골만에서는 4.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갈등이 증가하고 소형 항공기가 추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3일 미니버스가 터져서 7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폭우가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근 말레이시아는 1월 3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폭풍이 일본과 중국을 강타하고 많은 공항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특히 일본의 홋카이도에는 1월 3일경 큰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신호를 보내고 일본 국민들은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바이러스가 증가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발생하고 이미 3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이부스케와 스와노스 지마 위에는 신규로 분출을 시작한 것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계 문제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6일 항공기 정비사가 바퀴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진이 대만과 중국을 공격하고 일부는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3일 필리핀 해에서는 6.2의 강진이 있었고 1월 8일 칭하이성 시닝에는 6.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폭우가 강해지고 또 인구를 위협한다는 예언이 있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월 23일 팔람 지역에 5.4의 강진이 있었고 인근 파키스탄은 폭우로 8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격이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고층 빌딩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 예언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1월 18일 아부다비 드론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국제공항과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터키를 강타하며 사망자를 야기하고 폭발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8일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송유관이 폭발하여
유가가 7년간 최고치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도 현재 고유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호구는 홍수를 야기하고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근 인도네시아에 더큰 피해가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발이 많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9일 뭄바이에서는 구축함이 폭발하여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인이 자살하거나 또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2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 증인이 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 공격이 있고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20일 라오르에서는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홍콩 자치부 장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홍콩, 대만, 마카오는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홍콩에서는 2019년 시위로 1,700명이 체포되었고 홍콩 법원은 1월 16일 시위 참가자들에게 징역 40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홍수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국가가 불안정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2022년에도 메콩 델타 지역은 가뭄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은 폭염이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를 강타하여 화재가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도 1월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1월 22일 빅스 산불로 캘리포니아에는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하여 버스와 여러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하여 공항에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캐롤라이나 지역의 항공편이 2,200편 이상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위가 충돌로 희생자를 야기하고 대통령 건강이 악화되며 기후변화가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시위보다는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캐나다의 프리덤 컨보이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테러 시위로 최소한 25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8일 북태평양에서는 6.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열차 사고와 버스 사고로 30명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30일 폭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지만 큰 열차 사고는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영국, 스페인 등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17일 유럽 국가들은 케냐 거주민들에게 소말리아 무장단체 관련 테러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화재가 중부 지역을 강타하고 폭우와 홍수가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보다는 프랑스의 툴루즈 등이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제가 나빠지며 심각한 실업은 변화의 새로운 길을 연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세르지오 마타렐라가 대통령에 새로 재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지수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위가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초 파리는 하루 10만 명이 결집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눈폭풍과 강풍이 홍수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초 북유럽 눈폭풍으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공격이 피해를 야기하며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병력을 식별시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는 테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아는 폭우와 눈폭풍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러시아도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북유럽은 1월 3일 큰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선박 자초가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선박 자초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1월 11일 5.7의 강진이 동지중해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헝가리,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그리스는 많은 희생자를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폭풍 디오메데스는 그리스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1월 11일 동지중해 6.6의 강진이 발생하여 실현되었고요.
사이클론이 스페인과 프랑스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 말 사이클론 바트시라이가 프랑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폭풍과 눈사태가 아이슬란드를 강타한다. 화산이 분출 조짐을 보인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이슬란드 화산은 특별히 분출 조짐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뭐 눈은 많이 왔지만 뭐 특별히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눈사태가 피해를 입히고 항공기가 사라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실종 소녀가 18시간을 버틴 후 구조되어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동유럽에 전투기를 재배치하였고, 러시아의 공격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비스카 테레토리아 노이 오브론이라고 하는 국토 방위군을 창설하여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등에는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세 번째로 화창한 1월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린의 1월 예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예언이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주세린 외의 2월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손해와 인명 손실을 야기하고 폭우가 내리며 눈보라가 공항을 공격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열차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뉴델리에서는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산사태로 매몰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 위기가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인구를 위협하며 많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며 항공기와 헬기에 추락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눈보라가 공항에 차질을 야기하고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유명 예술가가 숨진다는 예언이 있고 백신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1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아프간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폭탄 테러로 19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안타까운 예언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테러리스트가 22명 이상의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강진이 티벳을 공격하여 산사태와 폭우 공격을 받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총통이 위험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수도 일부 지역을 파괴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미 1,500명 이상이 군부 집권 이후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뭄이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눈 없는 동계 올림픽은 벌써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들이 생긴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에서는 가뭄이 작물등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폭우, 강진이 마닐라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백신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정치적인 변혁은 주민들의 회의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시위로 1,5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이제 댐 붕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산 분화 조짐이 발생한다. 그리고 폭우는 강풍과 홍수를 야기하며 경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보라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주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직면한다. 그리고 폭우, 홍수, 폭설이 일어나고 많은 도시에 공격이 감행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프리덤 컨보이는 이미 국제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육로 봉쇄로 물가가 상승하는 압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며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며 집중 강우가 발생하고
폭우와 사이클론이 일부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잘못된 결정으로 정치적인 하락세가 야기되고 많은 주들이 코로나19 관련 격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럽 지역 예언을 살펴보면 눈보라가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과 장 카스테 등의 공약 금전이 이루어지지만 언론은 그들의 실패를 밝혀내지 못하며 한편 재선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폭우와 강풍, 홍수가 일부 지역을 강타하며 중부 지역에서는 4명이 숨진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대규모 시위로 문제가 야기되며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강진, 폭우, 홍수 사태가 국가를 강타하며 폭설이 모스크바 인근에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눈보라가 국가를 강타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며 치명적인 지진이 강타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폭설로 눈사태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차량 충돌로 8명 이상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수도 근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눈보라와 폭풍, 홍수, 화산, 지진이 많은 희생자를 야기하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일부 지역을 강타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홍수를 동반한 폭우로 일부 지역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백신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폭설이 강타하고 일부 지역은 폭우와 눈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월에도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눈보라로 희생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루마니아에서는 눈보라가 강타하고 건물이 붕괴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선거 제도와 시스템에는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대표부가 선출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유럽연합에 대한 탈퇴를 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니누 루스의 2월 예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2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